자, 우리 또 새 집입니다. 우리 럭키랑 동동이, 둥둥이, 듄, 바이퍼 애들 다 이제 큰 집으로 옮겨주려고 좋은 가격에 나와서 엄청 큰데 또 터보까지 다 주셔가지고 지금 쓰는 게 지금 쓰는 사육장이 요 정도인데 더 큰 거 내려오셨다. 삼자 아 삼자 한번 세척하셔야 돼요. 이게 3호 사이즈거든요. 3호로 바꾸려고. 자 또, 이제 집으로 또 저질렀습니다. 언더베드 렉사 자원조 이것도 나중에 채워야지. 또 내게도 될 거고 뭘 채워줘 여기는. 아, 채우게 되어 있어. 일단은 댁으로 가겠습니다. 전 이제 집에 갑니다. 잠깐만 들릴까 봐. 네. 이것도 이렇게 이거 이삿짐 해본 사람들이 아는 거야. 안 해도 창판 다 끌려. 이거 자 참고로, 기분이 어때? 기분이 그냥 좀 미안하지. 너무 늦게 해줘가지고 미안하고 또 일 저질렀구나 싶지. 일단은 이거 보양해야 돼. 집에 들고 가서 통 씻고 세팅을 해. 지금보다 이제 집이 두 배 커지지. 거주지가 딱 보고 우리야 아빠가 이렇게 고생한다. 아니 가벼울 줄 알았어. 생각보다 많이 무거워. 나무라서 이게 천천히 해. 천천히. 오 집에 왔습니다. 자원조 렉사 아니면 언더베드 렉사. 일단 좀 쉬자. 오케이 오케이. 지금 여기 사막형 건개 아이들은 요렇게 에코브릿지랑 이게 뭐지? 작은 울타리. 작은 울타리. 작은 울타리. 호아림. 그리고 두부. 짝꿍. 이렇게 있는데. 일단은 이거 구조를 이쪽으로 옮기고. 얘를 이렇게 옮기고 그다음에 얘랑 얘는 아마 처분 일단 처분하면. 하고 여기 수납을 못 불편해가지고 두부가 좀 놀래니까 두부는 꾹꾹구동이네 놀러가 있고 갑시다. 우리 두부는 여기 잠깐 놀러와 있고 또 위에서 본다고 경계한다. 우리 두부 엄청 컸죠? 안 그래도 며칠 전에 두부 잘 크고 있냐고 물어보시는 분 계셨는데 아주 잘 크고 있습니다. 놀아 두부. 그리고 일단은 자원조가 제대로 작동되는지 한번 확인 잘 켜놨거든요. 손으로 만져봤을 때는 따뜻한데 혹시 모르니까 요거 저기에서 온도계로 자원조 센서가 요 2층에 내에는 찍어보면은 지금 36도, 35도 조금씩 편차가 있으니까 35도 거기에도 이게 층마다 편차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 하나 있으면 되게 편하거든요. 온도는 잘 다 나오고 있고 특히나 여름에 안에는 시원한데 이거 숫자만 믿고 세팅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잘 해야 됩니다. 실제로 만져보고 얘들이 체감하는 온도를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 자원조 세팅할 때 이 숫자만 보고 세팅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실제로 만져봐야 됩니다. 만져보고 또 여기 안에 넣어놓고 온도계로만 확인하는 것도 다르기 때문에 왜 공기 중의 온도랑 이 표면 온도가 다르기 때문에 항상 오차를 확인해야 됩니다. 이게 추우면 실제로 여름에는 이 온도보다 한 2도 3도 올려야지 실제로 얘들이 원하는 핫존 한 29도 31도 이렇게 나오기도 하니까 꼭 확인 잘해야 됩니다. 자 이건 정상. 나 애들 이사 가는 중. 4단짜리가 많이 무거워. 모래가 엄청 무거워서 모래 너무 많이 깔아놨어. 그러니까 모래를 많이 깔아도 온도가 잘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적당히 깔아야지. 우리 뚱뚱이 손 길이가 금방 해줄게. 지금 애들은 왼쪽으로 와 있고 여기 원래 있던 받침 그리고 일단 두부 삼자를 밑으로 내렸습니다. 이거는 오른쪽으로 두고 조금 확실히 넓어 보이긴 하는데 여기 이제 받침을 또 살지 말지 고민 중입니다. 일단은 위로 좀 올릴지 맞아 해보겠습니다. 얘는 지금 닦아서 몇 개만 넣었고 그리고 우리 지난번에 사왔던 랩티버스 호주산 이게 애들 촉감놀이 할 때 쓰는 얇은 모래라고 하더라고. 먹어도 뭐 안 먹는 게 좋긴 하지만 조금 먹어도 인펙션 걸릴 확률이 좀 낮기 때문에 이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입자가 엄청 곱고 분진이 안 나요. 그래서 원래 처음에 칼슘 센터 썼는데 이게 너무 좋아가지고 이걸로 이번에 다 교체할 예정입니다. 액티버스 그리고 최근에 샵을 오픈했더라고요. 여기도 놀러 가볼 예정입니다. 대구에. 자 이거는 큰 봉지고 양이 얼마나 될라나? 몇 킬로인지 기억이 안 난다. 이것도 꽤 무거워.
오, 딱, 오, 무겁다. 많은 것 같은데. 아, 이 정도는 괜찮겠다, 이 정도는. 요거, 조금만 찌르고 싶은데, 이 정도는. 아, 엄청 고와, 엄청 곱고, 진짜 분진도 안 나고. 최고, 최고. 어우, 시원해. 자, 일단은 좀 데워줘야 되니까, 우리, 아이고. 3층을 빼버렸네. 이게 층수를 밑에서부터 얘기해야 될지. 몰라, 나 위에서 얘기할래. 거꾸로 2층, 우리 부르기 쉽게. 자, 얘들은 아이포. 살짝만, 살짝만 덜 해봐야겠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 됐네. 오케이. 아, 이제 흙을 넣었습니다. 모래. 여기는 이제 큰 거 세 봉지 반 들어갔고, 레오파드 개코, 우리 럭키. 럭키 집이고, 펜서 개코, 동동이 둥둥이. 동동이 둥둥이 두 마리. 두 마리 치고는 큰데 그래도 크게 해줘야 되니까. 그리고 여기는 바이퍼 합사가 되니까 다 집어넣을 예정이고, 여기는 듄. 듄은 땅 파는 거 좋아해서 조금 깊게 해줬거든요. 듄. 듄 세 마리 들어갈 예정입니다. 펫, 열선이, 열선 패드 뒤에 있어서 뒤에가 핫존, 당연히 앞에가 쿨존. 이렇게 되고, 여기는 일단 그냥 비상용 용품 보관함. 아, 우리 럭키. 럭키가 땅을 잘 파놨는데, 안 놀래도 돼. 우리 럭키 엄청 많이 컸어요. 오이짜, 아이고 예뻐라. 아이고 예뻐라. 자, 미모 자랑해봐. 야야야. 자, 넣어주세요. 어, 빼주세요. 럭키야, 일단 들어가. 셋이 넓은 집으로. 밟아봐. 내려가봐. 옳지? 아이고 좋아라. 엄청 곱고 넓어진 집. 다음에 구조물, 럭키 쓰던 구조물도 이 거의 이 정도가 2호 터보 사이즈인데 조금 더 넓게, 우리가 이제 3호 터보 사이즈로 가는 거라서 구조물도 다 넣어주겠습니다. 그릇은 좀 이따 넣어주고. 넣고 나서도 조금 더 빼도 되겠다. 자, 쓰던 거. 럭키가 여기 뒤에 똥 싸는 걸 좋아해가지고 이쪽에 약간 흙을 좀 놔둬주고. 아이고, 바로 들어가는 거야? 자고 싶은 같다. 넣어줘, 구조물. 아이고, 예쁘네. 항상 이렇게 해줬거든요. 이렇게 들어갔다가 그치, 나왔다가 숨, 숨을 수 있게. 좋아하네. 나머지 구조물도 넣어. 그리고 암컷이라 가지고 습식 의심쳐도 넣어주고 있는데. 됐네. 아, 물그릇은 새로 갈아가지고 위치 보고 넣어주겠습니다. 일단 1층 주민 럭키는 내 집 마련 럭키. 넓은 데서 예뻐라. 넓은 데서 이제 쉬어. 구경하고 있어. 자, 우리 동동이 둥둥이 또 이렇게 꼭 부둥켜 안고 있습니다. 지금 둥둥이가 알을 뵌 것 같은데 아직 산란은 안 하고 있어가지고. 애들은 펜서 개코예요. 펜서 개코. 대가리가 계속 커지고 눈이 엄청 동글동글 예쁜데, 진짜 실물로 보면 예쁘고 순둥순둥 겁도 많고. 넣어주겠습니다. 이거는 탈피하라고 넣어둔 탈피보드랑 이거 좋아해가지고. 자, 2층으로 위에서부터 층을 세리겠습니다. 2층. 안 놀래도 돼. 확실히 이제 활동 쿨존 나눠져가지고 애들 좋아하겠다. 크니까 좋네. 크지 일단. 활동성도 좋아지고. 원디씨 미런보다 귀뚜라미 더 좋아지 애들은. 응, 맞아. 얘들이 엄청 귀엽거든요. 크기는 이게 단데 여기서 점점 대가리만 커지니까 귀뚜라미 또 잘 잡아먹고. 겁이 많아요. 그래서 핸들링 웬만하면 잘 안 하려고 하는데, 어? 낼름낼름하네. 어제 먹었나? 지금도 먹으려고. 아, 그러면 배불러서 지금 안 먹겠다. 이렇게. 자, 아이고, 눈도 댕기 동글동글하고 귀엽습니다. 2층 주민도 입주 끝. 아이고, 우리 입주민 나왔습니다. 동대표야. 아이고 예뻐라. 사실 일광하면 좋긴 한데 반투명이기도 하고 이쪽이 가려져서 얘들한테는 좋아. 얘들한테 럭키. 아이고 예뻐. 환기 구멍도 많이 있고. 일단은 바이퍼랑 듄 마저 하겠습니다. 이쪽은 원래 성체 애들, 이쪽은 어린이였는데 다 컸습니다. 성체가 됐어요 이제. 다 컸고 지금 바이퍼는 합사도 되고 알도 놓고 있어가지고 일단은 하나하나씩. 일단은 애들만 먼저 옮겨주자. 일로 오세요. 얘 까무색, 얘 혼자 수컷. 수컷 열일한다. 바이퍼가 은근히 핸들링도 되고 재밌어. 얘들은 움직임도 있고. 자, 과감하게. 아이고. 자, 그 두 마리씩 가자. 뭐요? 수컷. 바이퍼 들어가세요. 새 집에서. 아이고. 우와, 그 첫눈 왔을 때 그 첫눈 쌓였을 때 밟는 것 같다. 눈에 탈출하면 안 된다. 얘들은 사실 삼자사육증 할지 말지 고민 중인데, 여기 해보고 좁다고 느끼면
3자로 옮길까 싶습니다. 그리고 구조물도 일단 대충 넣어주고. 다 지금 숨는다 어두운 대로. 이거 보는 재미가 있거든요. 자, 총 몇 마리일지 맞춰보세요, 여러분. 그때 6이 된 것도 한 마리 될 것 같잖아. 걔가 예지 싶다. 어, 맞아. 얘가 예전 영상에서 6이 됐네네. 얘가 회사에서 주워오네. 꼬리도 어느 정도 나서 리젠테일도 나고 많이 커졌다 이제. 건강해졌습니다. 깃두라미도 잘 먹고 밥 제일 잘 먹어요. 우리 집이 암컷이 많아가지고 딴 데는 암컷이 없는데 우리 집은 또 암컷이 많아. 우리 집이 암 기운이 좋은가 봐. 그리고 이런 구조물도. 자, 이제 다 이사 왔고 몇 마리일지 맞추는 분께는 칭찬을 해드리겠습니다. 구조물도 보고 더 넣어주고 이런 물그릇도 또 인조풀도 좀 넣어주고 이렇게. 또 좋아하더라. 핫존이 뒤에 있어서 핫존 쪽에도 의지쳐 놔두면 애들이 잘 하더라고요. 추운 닭도 전부 뒤에 있네. 기사 끝. 이제 우리 뚱뚱이들. 뚱뚱이. 윤겨코. 두두 도도 디디. 얘들 겁이 많아서. 맞아. 밤에 거의 잘 움직여. 밤에. 뚱뚱이. 낮에는 막 죽은 척 하고 있고. 숨는 것도 좋아하고 땅 파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들어가. 들어가. 괜찮아. 지금 죽은 척 한다고 지금 안 움직이고 있는데. 들어가. 물고기도 넣어줘야 되고. 얘들도 구조물 좀 이제 커져가지고 좀 넣어줘야겠다. 얘네가 이거 좋아해가지고 이거를 여기다 두면 내일 아침에 요 앞에 있어요. 그래서 놀아. 일단은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이사 성공. 아이고, 야, 여기 진짜 바글바글하네. 여기 왜 이렇게 화목해? 모레는 이 정도면 충분해. 아이고, 우리 이렇게 마음에 드나봐. 그치. 특히나 여름에는 실내 에어컨 틀 때는 온도 관리 잘해줘야 돼요. 아이고, 이렇게 이제 돌아다니기도 좋네, 커서. 쿨존이 형성 안 돼도 애들이 힘들어하기 때문에. 일단은 대략적인 이제 개체들은 이사 끝입니다. 정리만 남았습니다. 정리할 게 많습니다. 이거 다 버려야 되고. 아, 또 저질러 버렸습니다. 정리합시다. 이렇게 완성입니다. 남집사는 지금 쓰레기 버리러 갔고, 일단 두 분은 저기 꾸꾸집 여기서 놀고 있고, 애들 일단 저희는 여기 맨 위를 1층으로 부르기로 했어요. 편하게. 일단은 로키가 안 놀래게 천천히 들어가려고 하고 있네요, 여기 안에. 아이고, 예뻐라. 지금은 럭키는 또 들어갔고, 동동둥둥이. 얘네는 겁이 항상 많아가지고 이렇게 위에서 보고 있고, 여기는 바이퍼. 아이고, 많다. 저기 안에도 다들. 아무튼 이렇게 잘 놀고 있습니다. 얘네는 좀 주의해야 되는 게 뚜껑을 잘 닫아야 돼요. 얘네는 탈출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균. 역시 저 항아리 같은데 들어가 있고 탈피하고 있네. 우리 통통이들 이렇게. 그리고 이거는 두랩 물통인데 이거는 잘 안 쓰긴 하는데 일단은 한번 넣어봤습니다. 이렇게 이사 온 지 일주일 좀 됐고요. 지금은 한 밤 11시 정도 됐습니다. 어? 럭키? 왜? 이렇게 아주 적응을 잘 하고 있습니다. 럭키는 알비노라서 눈이 조금 빨간색으로 보이니까 놀라지 마세요. 럭키는 호기심이 많아서 괜찮아, 괜찮아. 아이고, 예뻐라. 럭키가 들어가야지 다른 친구들 보여주는데. 럭키야? 럭키 들어가 봐. 들어가. 아니, 나오면 안 되지. 응, 나오면 안 돼. 조금 어두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어? 우리 동동이. 동동이 밥 먹고 있었어? 동동?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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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근데 왜 이리 화질이 안 좋지? 친구들이 아주 잘 놀고 있습니다. 다음에 4층 듄 여기 이렇게 나와 있고 놀라지 않게 천천히 꺼내면 저기 안에 둘이 또 있네요. 그리고 여기 앞에도 자 저는 여기 앉아서 애들 구경합니다. 다들 적응을 잘해줘서 참 고맙네요. 안녕.